그분 누구시더라? 윤봉기. 아, 답답해. 아, 너무하다. 빨리. 아니, 그건 헷갈릴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아, 그건 좀 헷갈릴 수 있어. 도시락 폭탄 누가 던졌어요? 아니, 윤봉기를. 아, 그러니까요. 나중에 맞췄어요. 아, 네. 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답답해서 끝나고 아빠한테 진짜 몰라서 그랬냐고 하니까 아빠가 또 쿨하게 진짜 몰라서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 아빠가 무인시대라는 사극을 찍으셨는데 네. 역사도 알아야 되고 고사성어도 많이 알아야 된다고 대사 외우기 너무 힘들다고 맨날 찡찡대셨거든요. 찡찡대요? 그래서 드라마 촬영 끝나고 오면 무슨 정승이고 대감이고 장군이고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다. 준호가 아빠랑 이민 갈래? 이러시고 또 한 번 또 아빠가 촬영장 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아프다고 꾀병 부려서 엄마가 억지로 또 촬영장 끌고 가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사극을 좀 잘 안 찍으시려고 그러죠. 제가 역할이 이고 장군이었어요. 이고 장군이 몇 달이 지나는데 계급이 올라가니까 성문 앞에 딱 서갖고 내가 문 열어라 나는 이고 장군이다 해야 되는데 대본을 딱 보니까 문 열어라 누구냐 나는 집주를 겸한 벽산공신 대장군 유미경이다 이게 내 이름이 된 거야. 아니 무슨 이름이 말할 이렇게. 때마다 내 벽산공신 대장군 유미경이다 뭐 이거 얼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무슨 난도 너무 많고 거기서 대사도 말이야 갑자기 뭐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도 아니고 뭐 지금 뭐 도성에서는 그 양반들의 그 허위 의식을 탐하는 도적놈들이 백성을 유혹하여 나는 이런 모양을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서 야 이민을 가든가 이거 좀 어떤 방법을 쉬어야 돼서 너무 힘들었어. 자 이제 여기까지는 웃자고 한 얘기고 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종혁이한테는 정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 어린이 토크쇼에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알 거 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 정도는 조금 우리가 아빠가 먼저 공부할게. 내가 박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빠가 먼저 하면 네가 따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빠랑 책을 몇 권 사서 우리 사자성어 끝말 읽기 같이 사자성어로 들어가고 인물도 좀 알고 도대체 이경규는 몇 년도에 태어난 이건 안 하지 이런 거 있잖아 공부 좀 하자고 이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궁합방 공감 토크였습니다. 네 부모 자식 뭔가 마음이 통하는 시간 몸으로 말해요. 저희 팀 운열 한배 아, 문제 어렵지 않아요. 쉬운 문제죠. 다른 거 뭐 하나 잘못하는 순간. 네, 그렇죠.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자, 이거. 난 이거 얘기한 거야. 너무 디테일하다. 이게 안 돼, 이게. 저런 거 하면 안 되죠. 네. 아, 저게 뭘까요? 네, 조금만 하면 되는데. 아, 또 하나 가지가 나왔네요. 몇 가지를 주는 거야? 자, 이 안에 지금 한 서너 가지 단어가 나왔죠, 네. 지금? 네. 아, 그래요? 아하. 왔다. 이거 왔다. 우와! 오케이.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의가 문제예요. 세 번째가 제일 힘들어요. 맞아라, 그니까. 시작했어, 이제. 급해졌어. 공부하면 아까워졌어. 삐. 아, 이거 소리 내지 마세요. 우와. 오케이. 하나, 둘, 셋. 금고. 버튼 식으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최신식이고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걸 돌리고 있어요. 돈이나 유물이나. 이상우 씨. 예. 어렵진 않아요. 운동경기. 그런데 뭐야? 아, 됐어요? 아, 됐어. 충분하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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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